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주미 트웬티! 안녕하세요, 트웬티입니다! 살짝 좀 기울어져 있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죠? 아닌 거 같기도 아니야. 하고 아닌가? 이뻐요, 근데. 이쁘게 나오는 상 없어. 맞아요. 화질이 왜 이러냐는데? 화질 안 좋아요? 화질이요? 오늘 레트로 감성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살짝 맞아요. 그 1970년대 감성으로 맞아요. 갔어요. 맞아요, 그 감성. 레트로입니다, 레트로. 레트로? 아이. 화제 설정할 수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아... 송출되는 그... 그러네. 그게... 아. 안녕. 그래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네. 프렌드지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몇 시야?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4시입니다. 오. 네. 벌써요? 네. 응? 벌써 4시야? 벌써 4시야, 근데 진짜. 오늘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오늘이 음악 그 뭐지? 음악 방송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또 와. 오늘 못 빼니까 못 만나 스트지를 못 만나니까 이렇게 딱 찾아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팬싸 오늘 7시인가요? 맞죠? 맞나요? 네. 네. 그때 네. 그 전에 한번 이제 우리 단체로 한번 등장을 하자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재방송입니다. 재방송이요? 네, 네. 아, 재방이에요? 이게 누구? 누구 소리 커요? 편이 있어. 스트지 있습니다. 나다. 아, 잘한다 범인. 요정다. 또 윤우했네요. 다들 팬싸갈 준비 중이시래요. 아, 어 일하는 중이신 분도 있어요. 어 클릭 영상 100만 번 보고 계시다고. 맞아 저희 100만 번이요? 네 한 시에 또 새로운 퍼포먼스 버전이 떴잖아요. 아 맞아요. 이벤트 버전이죠. 네, 멋있더라고요. 시크릿 버전이요. 아 오늘 날씨 보니까 어제보다 덜 덥지 않아요? 아니요. 밖에 나간 적 있어요? 저 아까 나갔다가 샤워하고 왔어요. 밖에 안 나갔어가지고. 진짜 오늘 어제보다 더 더워요. 문제는 좀 그렇다. 그 변덕이 있다. 변덕이 심하다? 네, 변덕이 좀 심하죠. 막 비 왔다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막 태연이가 좀 하 좀 뭐 중간중간에 계속 하얘졌다가 막 까매졌다 그러고 그거 그 카멜레온 같은 저의 매력을 보여드리는 시 태연이. 내일은 비 온대요. 어머. 아 내일은 비 와요? 오히려 비 온 게 나은 것 같아 난 솔직히. 왜? 아. 우리가 막 야외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 아 차라리 좀 안 더운 게 낫잖아. 근데 이제 살짝 이동하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팬분들은 뭔가 화창한 게 더 좋다. 그 여기서 부리부리 머리다 있는데 한국 형이 부리부리 머리가 뭐냐는 거예요. 저한테. 부리부리 머리. 네 그게 부리부리. 뭐냐면 가르마 타면은 이렇게 띄워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리부리 머리 이렇게. 아. 이렇게. 부리부리. 부리부리 머리다. 아. 부리부리. 부리부리 머리. 부리부리? 네. 부리부리. 부리부리. 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부리 막 그 순간 정적 사람 느끼셨나요? 네 사실 느끼긴 했어요. 좀 제, 오늘 제가 좀 죽은 것 같아요. 오늘 체스판이 좀 많네요. 아 체스판이요? 어 네. 여기 체스판 있네요. 네 여기 계세요. 비시형 비시형도 잘 보면 어. 체스판이야. 뭐야? 유행이죠, 뭐야? 우리 어두워졌어. 우리 아까보다 어두워졌는데. 네 화면에는 되게 밝아요. 오 근데 더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됐다. 그죠. 아, 저 그리고 저희가 또 어젯밤에 네 챌린지 영상을 올렸었는데 아, 챌린지 바로 에이티즈 선배님의 이제 게릴라 챌린지를 올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을 되게 와우 짱이에요. 아, 되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제 또 이제 비하인드라 해야 되나? 어제 이제 그 영 챌린지를 찍으면서 있었던 썰을 풀어보자면 네네 네.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요? 네. 저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아, 사실 일단 저희가 그 어제 이제 찍으려고 그 뮤직뱅크에서 이제 좀 복도 맨 끝을 그 왔어요. 대기실에서는 찍을 수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좁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다니는 곳에서 한 찍자 해가지고 그 복도 맨 끝 쪽에 가가지고 이제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에이티즈 선배님들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뭐, 갑자기 이제 저희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뒤돌아봤는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의 노래 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알고 보니까 거기가 ATC 선배님들 대기실이죠. 네, 맞아요. 우연히 있었네요. 진짜. 원래 진짜 원래 대기실이 대기실로 쓰이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쓰이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닌 줄 알고 없는 데서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는데 진짜 몰랐는데 갑자기 딱 나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몰래 구경하시다가 하는 거 다 구경하셨다며. 네, 몰래 구경한. 저희 몰랐는데. 아, 몰래 하신 거야? 몰래 구경한.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보이니까. 아, 그 정도로 바로 앞에서 한 거야? 아. 밑에 그거는 게릴라 챌린지 아이돌이 찍은 게 처음이래요. 아, 맞아. 진짜로? 네. 예, 예전부터 AT 선배님들 되게 좋아해 가지고 옛날에 연습 영상에서도 커버를 되게 많이 커버를 많이 했어요. 뭐였죠? 웨이브. 웨이브. 그다음에 연습했던 것도 있잖아요. 원더랜드. 아, 개인적으로 할랄랄라 그냥 올린 건 아니고 그냥 저희끼리 그냥 연습곡을 그렇게 많이 했었죠. 네. 그 항상 그래 연습에서 이 문제 뭔지 알지? 아, 엔소를 마셨어요, 진짜. 노래가 약간 너무 좋습니다. 진짜 근데 어저께 되게 막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나가시면서. 산 선배님께서 진짜 되게 아,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안무가 이렇게 이 안무 되게 어려운데 맞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둘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최근에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챌린지 영상 찍고 오는 거 봤는데 오니까 막 땀 흘리고 있더라고. 땀을 열심히 찍었구나. 사실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대기실에서 이제 음방을 하면서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영상 보면서 조금씩 하다가 전날 찍기 전날에 이제 같이 맞춰보고 그다음에 그냥 하루 그러니까 정확히 뭐 어떻게 보면은 하루 정확히 연습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연습을 하고 찍었던 건데 막상 가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텐션이나 뭐 동작 같은 게. 그래서 그때 진짜 좀 많이 찍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땀이 나서 그냥 많이 거의 그냥 영상이 열 몇 개씩 있던데. 아, 그래서 이미지 뭐. 아,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ATG 선배님이랑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어디 가셨어요, 다. 아. 근데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아직도 찍고 있냐? 아,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계속 찍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왠지 거의 클릭을 몇 번 추는 느낌으로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올라간 영상은 제가 마지막에 틀린 영상이에요. 아, 맞아. 아, 뭐 약간 마지막에 이러고 있던데? 나 그게 제스처인 줄 알았어. 원래 그건데 제가 또 이걸 또 해버린 거예요. 아, 그 내부자님들 보면서 틀렸다 이랬는데 네, 근데 뭔가 그 재밌게 나온 것 같은데 느낌이 제일 그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뒤에 귀여웠어요. 개그, 개그 코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걸로 맞아, 괜찮았어. 오히려 좋았어요. 아, 일부러인 줄 알았었고 아, 저도 나도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진짜 일부러인 것 같을 정도로 잘했어요. 자연스러웠대요. 다 제일 진짜 알았다. 원래 의도한 건 아, 귀엽대요. 동공지진. 동해 동공지진. 챌린지를 매일 매번 언제 연습하는 거냐고. 보통 대기실에서 그냥 끝날 때마다 하는 거 같아요. 끝날 때 이번 활동 때 뭐지 릴스를 많이 찍어가지고 아니면 맞아. 전날에 미리 봤다가 미리 보고 약간 그냥 흐름만 봤다가 이제 다음 날에 좀 대기실에서 배우면서 이제 네 직접 배울 때도 있고 약간 미리 공부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번 뭐 게릴라나 아니면 괴짜 같은 그 노래들은 좀 대기실에서 많이 연습을 했죠. 그렇죠. 되게 요즘에 뭔가 릴스 찍는 거에 맛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찍는 게. 아 근데 저희가 재밌어서 한 거라.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되게 재밌어요 해가지고 멤버들이. 아 그리고 저희 어제 인사 드렸어요. 지코 선배님. 네 맞아요. 드디어 인사 드렸습니다. 성덕이었습니다. 성덕. 아 이제 막 응원해 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딱 말했습니다. 저희 그때 안무를 챌린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데 되게 잘 추셔서 댓글 단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잘 쳤던 걸로 기억한다고 네 맞아요. 그때도 진짜
봄이었나요? 3년 전이요. 3년 전. 그때 겨울. 진짜 뭔가 추웠는데 추웠는데 막 열심히 찍었었거든요 그때는. 저 옆에서 거기서 음악 틀고 있었어요. 분양감. 사랑감도 한국형이었고. 어제 그 자리에서 라엘이가 또 지코 선배님에 대한 리스펙을 리스펙합니다. 뭐였냐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수민 트렌지 안녕하세요 트렌지입니다. 예, 하자마자 이제 예, 끝나자마자 리스펙합니다. 오 리스펙까지 이러셨어요. 오 리스펙까지. 리스펙이요? 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체 올라가기 전에 지코 선배님 무대도 봤잖아요. 와, 진짜 그때 그냥 첫 소리를 듣는데 소름 돋았다니까. 동현이 형이랑 소름 돋는다고. 막. 아, 매번 볼 때마다 아, 너무 진짜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에이티즈 선배님 무대 하시는 것도 전체 올라가기 봤잖아요. 아 맞아요. 진짜. 와. 저번 주 뮤직뱅크 그때 한번 게릴라를 아예 한번 다 추셨. 완곡하셨었는데 네. 와 그때 진짜... 이게 녹화가 돼 있는 건데도 네. 불구하고 진짜 와, 몸이 부서져라 저희 다 같이 그때 처음 딱 보는데 와 다들 윤우 형이랑 저렇게 또 와 어 진짜 진짜 사람을 적었어요 아, 네. 아 진짜 와 다들 너무 와 그냥 거의 아, 계시던 아티스트 그냥 모든 분들이 다 기립박수 기립박수 끝나자마자 기립박수 치고 그러면서 봐가지고 와 입이 안 담으셨어요 진짜 인상 전출 올라 직전이죠 네 그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 다른 아티스트 분들 다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다 이쁠려고 보더라고요. 네, 진짜 그 정도로 퍼포먼스가 제 인상 깊었어요. 네. 진짜 완전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런 무대를 바로 옆에서 직관을 했다. 맞아요. 어우 이렇게 하면서 막 많이 배우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그런 네. 재미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음방이 좀 연예인 보는 느낌, 그 뭔가 존경하던 선배님들 눈으로 보니까 아. 그래서 좀 자극받는 것도 있고, 되게 그 살짝 콘서트 느낌 그런 느낌이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대기실 분을 잠깐 놓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찾아갔죠. 똑똑. 진짜 찾아갔잖아요. 대기실. 저희는 음방 촬영은 진짜 바빠요. 숨 거의 쉴 틈이 없습니다. 아, 멤버 네. 뭐 몇 명이 가든 두 명씩 계속 나와가지고. 그렇죠. 뭔가를 계속 하고 옵니다. 뭔가를 하고 와요. 네 뭔가를 하고 와요. 다시. 네. 뭔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한국이랑 리온이가 ATG 선배님의 게릴라 챌린지 찍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저희 팬분들 뿐만 아니라 ATG 분들께서도 되게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이런 챌린지를 하냐 그러셔가지고 되게 좋아해 주셔서 ATG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분명 다 진짜 그 ATG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맞아요. 저희가 ATG거든요. 저희 ATG라고. 그리고 너무 그 ATG 선배님들도 정말 좋아해 주시고 약간 그랬다고 해가지고 저 들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저는 사실 어제 걱정됐던 게 어떤 거요? 그 저희가 미니 팬미팅 나갔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진짜 프렌디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짜 감동한 거 같잖아 진짜 뜨겁더라고요 잠깐 저희 잠깐 내려갔잖아요 네 그때 와 위에 막 떼약볕이 진짜 이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야 뒷목이 탄 거 같았어요 뒷목이 좀 탄 거 같아 사실 제가 궁금해서 그 바닥에 아스팔트에 앉아봤거든요 네 앉아봤다고요? 네 그 얼마 앉지 않았어요? 아니 한번 팬분들이 엄청 뜨겁다 하셔가지고 한번 앉아봤는데 와 그 계단은 그나마 네, 안 뜨거운데 진짜 그 바닥 엄청 뜨거워가지고 아, 한 3초 있다가 일어났어요 저 저도 무릎 댔다가 와 진짜 근데 그 와중에서 레전드인 거 하나 알려줄까요? 왜요? 저희 이제 팬들지가 찍은 사진들 올라오잖아요 네. 와 다 잘 나왔어요 청춘 드라마 느낌으로 진짜 날씨가 쨍쨍해서인지 뭔가 하얀 옷을 입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프렌드지가 너무 잘 찍어줬어요 그 사이에도 자연광 역시 자연광이 조금 다양한 진짜로 궁뎅이 화상이래요 아이고 아 안 돼요 좀 뭔가 모르겠어요 완전 더워가지고 정신없어진 게 어제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원래 어제 미팬 가기 전에 저랑 그 뭐지 은일이가 진행을 좀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둘이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얘기하고 갔는데 은일이가 나가보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더위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말도 없어지고 좀 힘들어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딱 그 원래 말을 하려면 윤이 형이 사실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일단 제 바지 가죽 바지였고 원래 그 검은색을 입으면
빛을 쏴. 어 맞아요. 쏴죠. 아, 아, 그래가지고 이게 검은 바지가 너무 뜨거웠어. 저도 진짜 다리만 아, 검은색이니까 아. 이게 그 통풍감 돼 바지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나이아가라 폭포 두 쌍이 안 돼. 이렇게 그냥 양쪽으로 다리가 아주 그냥 수영장 됐으면 좋겠어. 그냥 거의 쏘고 하고 왔어요. 너무 더웠어. 사실 어제가 미니 팬미팅 마지막이었는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더운 데서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그러니까. 있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거 고맙다는 말 이렇게 V앱을 켜서 또 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미팬은 마지막이지만 뭐 앞으로 펜싸나 아직 클릭 활동도 남았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 거기 가잖아요. 어디 가죠? 군산. 군산 가잖아요. 아 맞아요. 군산. 8월 10일 날. 아, 네. 군산. 그래서 팬들지도 군산. 조심히 오세요. 군산까지. 군산인데 어디 쪽에 있어요? 그 완전 서울보다 위아래요. 위아래. 전라 전라도로 알고 있는 전라. 밑에 아니에요. 밑에? 어디야? 나 몰라. 전라도 쪽 아니에요? 네, 전라북도 맞아요. 부산 옆에 쪽이었나? 진짜? 이 기회 옆까지는 아니야. 다 같이 휴가를 갑시다. 전라 부산역 전라도 쪽. 군산 가는 김에 휴가까지. 네. 완전 밑에 아니야 그러면? 또 군산에 그래가지고 프렌드지가 아, 나 한국 지리를 몰라. 네, 저 한국 지리. 군산에 살고 계시는 프렌드지를 만나고. 어, 군산에 살고 계신 분들은 편하시겠네요. 그쵸. 그 프렌드지가 댓글 다시는데, 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와. 저희도 너무 좋아요.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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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이렇게 그래요. 막 이렇게 트렁크에 태어나서 마시는데 트렁크 잘 입고 아, 잘 저희 첫 번째 지방 스케줄. 어 맞아요. 그것도 맞네. 데뷔하고 진짜 처음이거든요. 이런 것도 아 경험해보는 거죠. 아 잘 다녀오라고 하시는 분. 에이 같이 가자죠. 에이 같이 가자죠. 아 군산으로 이사 가야겠다. 아 이사 가죠? 어 군산 너무 좋죠. 진짜. 근데 만약에 군산으로 이사 가시면은 네 대부분 다른 스케줄은 서울이잖아요. 또 오시기 힘들걸요? 하루만을 위해. 네? 아유. 오 깜짝. 네? 형이 없게 해서 그냥 이렇게. 아 깜짝 놀랐어. 네. 뭐야? 어 트렁크에 태웠다는 거는 네 트렁크에는 저희 실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거기에는 태워드릴 수 있는 어디요? 그 차 지붕 위 거기다 아 가면서 구워지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 아 덥지 맞다 그러니까 그쵸 아, 내일 비 온.. 아 내일이 아닌가? 이.. 3일 뒤 3일 뒤? 수요일 아니야? 수요일 4일 뒤네 4일 진짜? 4일 그렇게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쇼챔 그게 마지막이죠 그쵸 막방이죠 아 군산 아, 진짜네 아, 군산이... 그렇네 네 아 어? 잠깐만 어? 누구야? 아니 다수해 오케이 다수해 누구야? 아 이거 누구예요? 아 그래? 네? 네네 지금까지 들은 거는 살짝 그 아니 나는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길래 뭐가요? 아아 너만 모르고 있었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을 오셔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거거든요 팬들 이제 군산으로 꼭 오세요. 네, 사실 유종이 많이 걷는 거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군산에서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하루를 같이 보내셨다고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변수로 꼬았다면 막방인 척. 어, 형 댓글 알아요? 연기였다고요? 형, 저 댓글에 있었어요. 이게 뭐요? 댓글에 막방 거짓말. 아, 어. 그렇죠. 많이 오게 하기 저희, 위해서 저희 연기를 거의... 알아보신 거죠. 아,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많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 정말 그랬구나. 다행이라 생각해. 아, 네, 그렇죠. 다행 거짓말이죠. 난 이렇게 밝혀질 줄 몰랐다고. 나? 아니 뭐가 밝혀져? 어, 우리 뭐 이렇게 지금 거짓말. 맞아, 맞아. 우리 지금 연기하는 중인데. 우리는 장난한 거였잖아. 그래. 아,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어라고 꼬시네. 네, 이제 꼬시는 게 맞긴 해. 그 군산에 강조한 이유가 있었죠. 그렇죠. 댓글 좀 봐도 되나요? 네. 군산이 어디야? 군산. 군산. 정확한 위치를 보고 싶어. 오케이. 군산 전라북도. 군산. 네. 전라북도. 저 그 꽤 오래 걸려요. 왜냐면 저 군산 아, 지도를 한번 네. 봐봅시다. 옛날에 많이 갔었거든요. 오. 군산시예요? 군산시 그러네요.
뭐야 여기 어디야? 뭐 여기 어디야? 와우! 와, 아니 뭐야? 멀긴 하네. 나 토끼, 지금 토끼 앞발 쪽이네. 토끼 앞발이요? 아, 그 호랑이 앞발이요? 군함. 왜요? 아, 저쪽에 있어요? 어, 여기야? 내가 아, 부산이야. 전혀 안 갔다. 내가 아마 부산이야. 부산에 갔는데. 제 부산 몇 킬로 하니까. 제주도 완전 아, 막히네요. 제주도로 이사 갈 때 아 이렇게 일찍 서서 그거면 서울에서 차 타고 군산까지 가서 군산 항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아, 배 타는 데가 군산이야. 그래서 그 겪어보니까 어땠어요? 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겁나 멀어. 아, 진짜 지금 지금 내가 차로 검색해봤거든. 3시간 네. 걸려. 형 그러면 우리 차 안에서 아이엠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우리 군산 맞나? 군산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기억이 안 나. 기차 타고 오시면은 되게 낭만. 네, 어우 재밌겠다. 낭만? 이성당 단팥빵이요? 복숭아 어떻게 유명한 건가요? 꼭 먹어볼게요. 다 뭐요?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기차 타고 오면 울산 기차 먹어볼까? 여행 이 기회에 기차 여행 어떠세요? 여수 가봅니다. 여수는 저 가봤어요. 여수는 저 가봤어요. 여수 어떻게 가요? 여수 엑스포. 어? 어? 너 만났을지도 몰라. 만났을지도 몰라 너. 진짜로 엑스포 저 거기서 그 큰 거 망치 사서 들고 다녔거든요. 어, 난 몰라 기억이 안 나. 그거 너야? 그 형이었어요? 어 너 봤어? 아니야 저는 너 왜 근데 뭔 척해? 여수 엑스포로 갔다고요? 어 네. 여수 엑스포 진짜 3만 열렸던 게 아니잖아. 군산 700명 입장 700명 입장? 아, 브랜드지 진짜로? 당연히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아, 오셔야 된다는 그 700명 찾을 수 있죠. 다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기차 타고 가요? 저도 기차 타고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캐리어 끌고. 구미비. 기차 안 탄 지 오래돼서. 나도 빼고. 나도. 구미비. 구미비가 있네. 그러니까 구미비어가 있네. 저 KTX 타면서 한번 나타봤어요. 구미비어? 어. 구미비어. 구미 구미시가 있어. 예천아 여기 예천 미 구미비어. 구미비어 당긴다. 어. 넘어가는 지금 많이 넘어오셨대요. 지금 많이 넘어오셨대요. 넘어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우리 다 좀만 더. 군산으로 몰자. 군산에 굉장히 볼 게 많대요. 그쵸. 아 그럼 군산 오시는 분들께는 네 반겨드릴게요. 와! 열렬히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쇼챔피언이야 쇼. 군산에 오시잖아요? 트렌드 야외인가? 보실 수 있어요. 야외인가? 야외인가? 자 그럼 날씨를 봐야겠죠?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기 예보. 집앞 TV 1열로 보신대요. 아 괜찮습니다. 집앞 TV 1열. 사실 그게 제일 오 수요일에 비 안 행복하지 화요일에 비 안 저희 직접 볼 수 있는데요. 어, 비 온 다음에 화 날씨 좋았어. 비 온 다음에 수요일에 비 안 와? 군산 도끼 내고 날씨 원래 약간 그 비 온 날 화요 그 공연 맞아 나 목소리 아! 뭔데? 비 와? 아니 안 와 안 와 아니 안 와요 안 와요 비 아니 비 안 와 비 안 와 어느 날 원래 요즘 날씨가 날씨 확률이에요 비 안 와 비 안 와 4일 전이잖아요. 이 정도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예, 저. 하루 전에도 바뀌고 한 시간 전에도 바뀝니다. 네, 비 안 올 거예요. 진짜 좀 온다는 밤을 좀 안 통해. 여러분, 프렌디 좀 오세요. 네. 오늘부터 테르테르 보지 또 다녀올게요. 워터밤. 자연 워터밤. 아, 시내라고 하시네요. 아, 예. 시내. 여러분 실내예요. 실내면 가능이지. 기차 타면서 기차 타면서 살짝 밖에 딱 창가를 보면서 비 오는 창가를 보면서 살짝 그 낭만 냉만적인 감성. 야외인데 비 오면 워터밤이라고 하시는데 푸지들 아, 어디서 자요? 푸지들 어디서 자요? 이렇게 하시는데 푸지들 우리 곁에서 자야죠. 근데 우리 그 일단 와야죠. 맞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저희 그니까 군산 훨씬 방송이 좋다고. 아 진짜로? 6시 그쯤이에요. 어머 그러면 끝나자마자 탁 주로 하면은 10시, 11시 12시 프렌즈 약간 군산 당일치기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갔어요. 에이 아니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아니면 아침 좀 여유롭게 와서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맞죠 기다리다가 앞에 앞에 카페 가 있다가 이제 뭐 다팥빵 먹고 아, 6시 와서 보고 안 되겠다 예찬아 오늘부터 종이 비행기 접어가지고 프렌즈 전용기 만들어주자. 오늘 V앱이 약간 그 프렌즈 꼬시기 V앱인데? 그러게 군산으로 와요 V앱인데 지금 오 안녕하 초밥집 맞네 군산에 군산에 맛있는 게 많네 또 여러분 오늘부터 초밥 드시지 말고 네. 10일날 초밥 드세요. 자 수요일 이제 저매추 들어가겠습니다. 초밥! 초밥! 네! 다음주 수요일 초밥 강매추 들어가요. 단팥빵 오 네 맛있다고 하시니까 아 그리고
군산에 3대 짬뽕 맛집이 있대요. 아, 아, 점심은 짬뽕. 완벽해요, 완벽. 딱 매운 걸 넣어서 화끈하게 이제 트렌드 일어나는. 됐다, 됐다, 됐다. 근데 그리고 집 갈 때 단팥빵 사 들어가면서 기차에서 먹고. 좋다, 좋다. 퍼펙트. 계획 다 짰다. 하루 스케줄이 완벽하네. 와, 트렌드 제일 짜증이 1점. 집 들어가는 통금 늦으면 단팥빵 드리면 돼요. 그쵸. 그쵸. 제가 군산까지 가서 이 이성근 단팥빵을 사서 왔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도 감동하신다. 그쵸. 인정. 그렇죠. 바로 나중에 선물도 사드리고 아주 좋죠.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완벽한 계획. 저희의 1점 변수 발생. 일단 우리를 보러 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여린 마음에 이런 겁니다. 뭐 막 멀리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거 다 알겠습니다. 두고만 봐. 다음 날 출근. 일어나면 되죠. 알람. 다음에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프렌드즈를 위해서 알람까지 맞춰 알려줘요. 좋아요, 좋아요. 알람 시간까지 맞춰주자. 우리가 몇 시에 공카를 한 1인당 10개씩 V앱 예약을 한 10개씩 내가 알람이 계속 걸리게 하면 그 안에 말해. 지금 조용히 표정 안 좋아지고 있잖아. 지금 예, 벌써 저 혼자 뒤에 빠져있네. 모니콜 해주세요 3시. 그러면 까봐주면서 일어날 수 있게. 그쵸. 지금 미리 해놓고 프렌드즈가 일어날 수 있게. 어? 화면이 안 나와요. 나왔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 뭐야? 이게 어머 나도 멈췄어. 뭐 나도. 오! 예찬이가 너무 무서워요. 돌았다. 됐다. 이제 제가 프렌드즈 하면 내 화면이 나갔다. 제가 봐봐요. 그니까 프렌드즈 하면 다 같이 일어나! 아시겠죠?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프렌드즈! 일어나! 늦었다! 내가 중천이야! 여러분, 트렌드지 브이앱은 이어폰 필수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어폰? 구막 테러가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날 이제 직장도 잘 나갈 수 있고 네.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날 알람 지금 해놨고 일정표 짜드렸고 이제 예매만 하시면 됩니다. 기차 예매! 예! 왕복할 거를 지금 예약하시면 됩니다. 미리 하셔야 돼요. 지금 미리 하세요. 한국에 찾아와 드립니다. 부산 KTX는요? 여러분 10일날 당연히 예약하면 비쌀 수도 있고 맞아요. 미리 해놔야 돼요. 미리 지금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트렌드 지구예약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매를 하시면 됩니다. 기차에서 먹는 음식 같은 게 있나요? 맥반석? 그 있지 않아요? 맥반석 계란 맞잖아요. 맥반석 계란 계란 아닌가? 군산 기차표 다 나왔고 오네? 네? 군산 기차표 다 나왔다고요? 네 보였어요? 자 그럼 버스가 있거든요. 네! 고속버스가 존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죠.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 무려 3시간 40분이 걸려요. 어이구야 여러분 봐봐요. 기차가 3시간 걸리고 아니 4시간 40분 걸리고 4시간 40분 고속버스가 3시간 40분. 와 예. 고속버스가 답이다. 1시간 차이 1시간 아니 근데 만약에 고속버스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트렌드즈랑 대장정 어떠십니까? 걷는 거 좋아요. 걷기? 이거야 걸어간다고요? 4일이면 4일이면 걸어갈 거 아니네. 여러분 제가 교통편이 없을까 봐 자전거를 쳐보는데 16시간 16분 예. 여러분 16시간 16분! 한 저녁 6시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 8시쯤에 도착하고 10시쯤에 도착하면 여러분 따로 타고 근데 3, 4시간 괜찮아요. 이제 이쪽으로 경쟁하면 3시간 도착하면 금방 갑니다. 16시간 걸린대. 16시간 야 무려 하루도 안 걸려요. 나절밖에 안 걸려요. 16시간 걸린다고 자전거로? 자전거로 16시간 16분 걸고 왕복 32시간이에요. 그쵸. 아, 하루하고도 많으시다. 아니 막차 끊겼다! 그러면 타고 온 걸 다시 타고 가면 됩니다. 다른 길 타고 왔다? 야, 다시 경주 다른 길로 오잖아. 다른 길. 사람 길 이런 거 있거든요? 맞아요. 맞죠? 지방마다 길이 지방마다 다른 길. 타수 이런 타수 알아타시면 돼요. 환승 버전까지. 아 알았어 알았다고요. 네. 오케이. 다 꼬셨어요. 저희의 네. 그 프렌드즈 영업은 이 정도죠. 네, 그냥 다 저희 프렌드즈가 우리 보러 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맞아요. 네, 그렇죠. 장난 어린 마음에 한 거니까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맞아요. 1인 프렌드즈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네. 에어컨 틀어놓고 이불도 없고 네. 딱 보시면 돼요. TV 앞에서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해. 그래도 다 느껴져요. 저희는 무대 위에서 다 느껴지잖아요. 멀리서 응원이 드는 것도. 시원한 거, 식혜 같은 거 하시면서. 맛있게 먹고 싶다. 나 지금 왜 이렇게 담돌해지? 네, 우리 프렌드즈는 다들 6시에 시작하니까 네. 아마
수요일이잖아요. 네. 평일이니까. 네. 어 퇴근 or 이제 학교 그쵸. 학교할 시간이잖아요. 그쵸. 딱 그 시간에 퇴근길 학교길 그 딱 그 시간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른 집에 들어와서 편히 보시면 됩니다. 네, 씻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시키보다 미숫가루 파거든요. 오. 미숫가루 딱 사 드시면 됩니다. 부지하기 어? 힘들다 이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매하려고 하셨는데 아쉽다고요. 아.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끝나지 않았다. 끝난 줄 알았지? 아니 근데 식혜 먹고 싶다. 어. 식혜 쌀 좋아하시나요? 식혜 있는 쌀? 식혜 스무디. 어. 식혜 쌀 진짜 안 좋아해요. 저도 사실 그 뭐지 다 마시고 그 쌀은 진짜 싫어해요. 따로 먹는 편. 비락 식혜를 좋아해요. 빼먹고 빼먹고. 비락 식혜? 저 식혜 좋아해요. 저도 식혜 좋아해요. 저 식혜 좋아해요. 신지방 먹고 싶다. 어, 나도 진짜. 저 성인 되면 신지방에서 그 치킨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미선색탕 안 돼? 네. 아, 진짜? 그치. 안 되지. 신기하네. 옛날에 막 부모님이랑 가면 되는 데도 있긴 했는데. 아, 진짜? 자본 적이 없네. 나도 가본 적이 없다. 신지방에서 자본 적이 나 마지막에 그때요? 우리 그 다음 차지 그때요? 아! 용산? 어, 용산. 내려갔지? 아! 아니, 어제 식혜 스무디 왜 안 드셨어요? 식혜 스무디. 저 어제 맛봤습니다. 어, 저도 먹었어요. 저 어제 먹었어요. 와, 그, 아 제가 아, 뭐냐면 그 아, 모르는 우리 그때 오가다? 누구나 네. 아니, 어 아니 아, 제가 밑에 1일템에 나갔는데 치킨 스무디를 자꾸 먹 드셔보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프렌드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치킨 스무디가 아니라 식혜 스무디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 제가 아. 어제 식혜 스무디를 내부자님께서 맛보시길래 네. 제가 그냥 뺏어 먹었습니다. 네. 먹었는데. 그 괜찮더라고 맛있더라고 맛있어? 굉장히 와, 네. 그 살얼음 식혜 같은 어어 진짜 네. 맛있는 느낌이었어 네. 뭐야 이거 치킨 사실 이쁜 뭐야 치킨 스무디 왜 이렇게 치킨 스무디라고 막 댓글이 달리길 그게 뭔가 저도 형이 얘기하니까 이제 아, 치킨 맛 빵이잖아요 치킨 맛 빵 어, 아 그거 그 치킨 맛 그런 맛이 있어요 맞아요 면킨 아 난 근데 맛있었어 하는 어 저는 굉장히 뭔가 살짝 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제 뭔가 치킨을 먹는 느낌인데 도넛이에요. 저는 호였어요. 뭔가 첫 맛이 치토스였고 끝 맛이 어, 치킨이었어요. 나 좀 아니었어요. 그 살짝 그 또레오레 양념 치킨 드셔보셨나요? 그 맛이랑 똑같아요. 또레오레 도넛에서 또레오레 양념 치킨 맛이 난다. 굉장히 모르는 네. 게 많네요. 음식 관련해서 아예 그냥 몰라가지고. 마지막 콜라보는 교촌이라는 점. 맛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 뭔가 특이한 음식 제일 좋아해요. 은일이가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는 그 얘가 진짜 맛있게 먹길래 신기했어요. 맛 진짜 맛있는 사람이 한 입 먹었는데 진짜 좀 아닌 거야 나는. 나이름도 진짜 맛있게 먹던데. 맛이 특이해요. 아, 도넛이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치킨이라 생각해. 빵이라 생각해. 씹히는 건 빵인데 맛은. 근데 진짜 그런 그 바게트빵처럼 바게트 그런 거 있잖아요. 마늘빵 마늘빵. 어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마늘빵 진짜 그런 느낌. 아, 치킨 스무디에서 치킨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치킨 도넛 그 치킨 이번에 도넛. 던킨 네. 도넛에서 그 교촌 치킨을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 양념 치킨 도넛이 나왔거든요. 은이랑 윙크 해주세요. 윙크 윙크 아, 해주세요. 잠깐. 왜 점점 이러는 거야? 아, 다 보고 싶었어요. 나 못 봤는지 집중하느라 미안. 너의 윙크를. 어, 내가 평소 어떤 눈으로 윙크하는 거야? 너 오른쪽. 오른쪽 아니야? 나 지금 어색해지는 거야. 안 나 오른쪽 나도 입 한 대 안 돼. 뭐냐 너? 이쪽 진짜 잘 되고. 안 돼. 나 왼쪽밖에 안 돼. 이상한 줄 몰라.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다 됩니다. 보여 안 하면 이제. 오늘부터 맹 연습 들어갈게요. 아 이상하게 나오는구나. 몰랐네. 나는 2009년생이라. 어? 저 9년생. 저 네 살 어리시군요. 네 살 어린 거야? 14살이신 거야 그러면? 네. 와. 중학교 1학년? 와우. 이제 중학교 들어가셨네요. 14살. 14살이요? 14살. 와. 이제 2년 몇 개월이면 고등학생이시네요. 그래서 제 동생이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저만 덥나요? 형 더워. 더워? 아, 네, 더워. 저 지금 땀이 흐르고 있어요. 덥거든요. 아까 그 예매하라고. 너 그래서 이렇게 안 들은 줄 알고 있었던 거구나. 네. 중학생분들이 좀 오, 있으신가 봐요. 19년생인 것 같아요. 예? 어 여기 내 2019년생이요? 어 되게 어 19년생이면 몇 살이야? 아 진짜? 19년생이면 4살이신데요? 어, 4살이 사자를 되게 대치시네요. 예? 어, 역시 어릴 때 요즘엔 어릴 때부터 역시 영재다 영재 혹시 독특한 법이신가요? 어 와우
네 살이면 근데 형도 다 할 나이. 아 오늘 태어났다고. 두 살이요. 어머, 어 오늘 태어나셨어요. 어머. 네 살이면 다 핸드폰 할 나이 아니야.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네요. 형 네 살 트렌드폰 없었잖아. 나 없었지 나는. 근데 사촌동생들 다 하던데. 2022년 아니 저 2099년생은 뭐예요? 와 2099년생은 뭐예요? 혹시 타임머신 타고 오셨나요? 안 태어나셨네요 아직. 저 요즘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 막 이런 거 알고리즘에 되게 보거든요. 타임머신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만들지 못한다. 요즘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 여기 댓글에 TG 컴퍼니 입사하고 싶어요. 아 TG 컴퍼니요. 저희 TG 컴퍼니 대표님이에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조만간 대표님. 면접. 면접? 면접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면접 열어볼 면접 열 그러니까 많이 한번 들어오시면 쉽게 못 나가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한테서 헤어나올 수 없어. 저희가 해체하지 않는 이상 못 나가요. 네. 맞아요. 저희한테서 헤어나올 수 없다. 네. 저 어제 저희 뮤직뱅크에서 한국 형이랑 저랑 나혜경 형이랑 고래 크기 체감했거든요. 그것도 너튜브 알고리즘 보다가 승용차 6대 크기가 고래 그 크기만 하대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계단 끝부터 승용차가 이만큼 되겠지 한 세 명이서 다 같이 재고 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승용차 이 정도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제 여기 끝에 있는 사람이 달려가다가 예찬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팀 매니저님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찬이가 제가 고래 크기 체감하고 있었어요. 네.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뭐 하고 있나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 왜 이러지? 이러니까 고래 크기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예. 무슨 시간 대단 크기다. 이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사실 되게 네. 재밌게 체감한 웃겼어요. 거. 막 고래 눈 크기 보여드릴래요? 네. 크기가 얼마예요? 고래 눈 크기가 이만하네요. 생각보다. 고래 그쵸. 진짜로?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고래 아. 눈 근데 고래랑 눈 마주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저 진짜 사람 눈이랑 똑같고 비슷하던데 근데 그 큰 눈이랑 네. 거의 눈마주치면 저희 몸만 해요 큰 고래는 막 아 고래랑 보고 싶다 없네 요즘 고래로 핫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또 이제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 하도 그 드라마 때문에 그 우영우 드라마 때문에 제가 그 애청자거든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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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알고 그러시면 고래가 많이 떠요 확실히 재밌어요? 네, 전 고래는 안 뜨더라고요. 난 만두만 많이 뜨던데, 내가 찾아봐서 그런가?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저 고래 진짜 그쵸.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 저 근데 좀 평소에 그런 거 즐겨 보는 거 아시죠, 태현 씨? 네. 평소에 고래 좋아해. 요 네, 진짜 그런 거 보고 있고. 막 저랑 좀 비슷해요. 요새 보는 게 저는 얼마 전에 매미 찾아봤거든요. 아, 그래서 알게 된 게 말매미. 참매미, 유지매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우는 방법 다 다르죠. 발성법 네, 다 다르죠. 그렇죠. 발성법 다르고 그리고 산 지나가다가 뭔가 비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 비가 안 온다 하면 그건 매미 오줌이다. 네. 매미가 오줌인지 그런 걸 보는 거야? 아, 진짜요? 그냥 떠요. 그냥 그런 게 뜬다고 알고 있는데. 매미 성대모사 하는 법 이런 것도 알아요. 오, 가끔씩 그런 것도 들어요. 양봉. Feel. 아, 그 손도 의자 매미다. 그 매미는 항상 그 손발 주자가 되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아, 그 계속 그 한 번으로 호흡으로 아 그런 애들 있죠. 엄청 큰 애들이. 이게 내가 손발 주자 있으면 따라 불러요. 아 맞아요. 그 친구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저희 동네가 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매미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 선발 주자들 없애면 아무도 안 울지 않을까. 내 사부라키 엄마가 화내가지고. 선발 주자. 아, 저도 매미 굉장히. 삽비둘기는 아침 주잖아요. 같이 우려 이렇게 하다 밤에 소리 지르게 스탑한 거 알아요? 한번 야 아 그 맹꽁이가 왜 맹꽁인지 아세요? 왜요? 맹꽁 이래서 맹꽁이래요. 근데 어제 말했 내가 어제 말했잖아. 근데 박자가 안 맞으면 사운드니까 아 진짜로? 그래서 맹꽁이끼리 박자를 서로 이렇게 얘가 이제 교감을 이렇게 할 때 맹 공 맹 공 맹 맹 다시 해봐 맹 공 맹 공 맹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사운드요. 아, 이 영상 있어요? 겹쳐. 박자에 민감한. 음악적 감각이 뛰어나네. 드럼 치면 잘 칠 것 같네. 사람 태어났으면 엄청난 작곡가 되죠. 그러니까 진짜. 아니 여기가 뜻이 V앱인지 내셔널 지오그래피인지. 진짜로 많이 쳐다봅니다. 이훈이 형은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동물의 한 맞아. 동물의 한 많이 봤잖아요. 진짜. 최근에 더
건가? 어디서 한 번 봤어. 그래서 형이 제일 신기하게 봤던 동물이 뭐 있어? 인간. 아예. 인간. 인간이 제일 특이해요, 여러분. 아니, 아니 사람 봐요. 그냥 막 특이하다기보다 그냥 그 악어. 악어 사냥한. 어 맞아. 어 물고 도는 거 저거 되게 무서웠어. 그래요. 그냥 그 약간 자연 내셔널 지오그래피 많이 옛날에 많이 봤네. 어 맞아. 형이 기억에 남는 그런. 그 그분 누구지? 그 베어그리스님 선배님. 그분과 또 다른 분이 있는 그 머리 없으신 분? 어. 아, 대머리 분 대머리 생존가 있어요. 그 어쨌든 원래 어디가 아니 설명 그렇게밖에 안 돼. 그 네 마법사라죠. 우리만의 리신 리신 리신은 너무 많은 수련을 많이 하셔서 살아남는 기가 좀 재밌던 거. 아, 막 동현이 형 진짜 특이한 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뭘 보고 있어요 하면 춤영상인가 하고 다 가서 뭐 자연에 대한 형 아니 그것도 있어요. 진짜 특이하다. 막 숙소에 있는데 아우 이러면서 그 동문장도 시작하는 막 BGM 들고 진짜 전 숙소 살았을 때 진짜 많이 봤는데. 저 그 어 그때 많이 봤어. 그쵸. 그때 막 치타 달리기 막 달리고 있는 거 보고 그냥 누워 있으면. 최근에 그거 봤어요. 그 펭귄이 봉골한테 쫓기다가 살려달라고 인간 못에 뛰어올라. 아 나 그거 봤어. 저, 나 그거 알고 좀 뜨지 않았어? 어 나 그거 봤어. 언제 알죠? 언제 알죠? 아 그거 알아. 그 약간 원숭이한테 그 맛을 딱 보여줬는데 놀라는 거 뭔지 알아요? 시간차로.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야 진짜 똑같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없어진 거 보고 이제 그 맛을 그거 알아. 꽂힌 거 봐. 유리창 유리창 먹 유리창. 네,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그 스펀지 옛날에 스펀지라는 TV 프로그램 있었는데 아, 거기에 이제 원숭이랑 눈 마주치면 싸운다는 게 있어요. 어 맞아요. 아. 그래서 실험맨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 눈을 안 보면 가만히 있다가 눈 딱 보면 갑자기 이렇게 달려 점프하고 달려. 싸워요. 만약에 막 점프하고 공격해. 다시 달려. 눈 깔면 눈을 이렇게 바닥으로 딱 보면은 공격을 안 해. 네. 저 그것도 있어요. 그 5라운드 타임 원숭이가 홍어 있어요. 홍어. 네. 홍어 냄새 맡고 버리는 영상도 있고. 아 그거 봤어요. 저도 봤어요. 5라운드 타는 간지럼을 탈까? 아 맞아요. 전 그거 봤어요. 그거. 타요. 타니 타다가 이제 그 사육사한테 박치를 하더라고. 하다가 하도 간지럽히니까. 어떤 거 봤어요? 그 닭 앞에 닭? 이렇게 선 그으면 체력 걸리는 거. 어. 네. 뭐 걸린다고? 닭 있잖아요. 이렇게 닭 이러고 있을 때 앞에다가 선을 긋잖아요. 그럼 체면 걸려.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 그냥 가만히. 그 다음에 그 너구리였나? 신기하네. 너구리였나? 누구였나? 솜사탕 맨날 물에 씻어 먹는 그 라쿤. 어 라쿤. 아 맞아. 솜사탕 씻어 먹는 거. 어. 아 나 그거 봤어. 나도. 저도 달팽이랑 거북이 달리기 하는 거 봤는데. 어 나도 봤어. 봤어요. 거북이가 이겼어. 그 8시간 걸린 실험. 8시간. 달팽이 8시간 걸렸잖아요. 네. 나 그거 봤어. 그 뭐지? 어 손가? 어떤 동물이 머리를 이렇게 핥으면 그 머리가 고정이 된다. 스펀지야. 그 소 맞아? 아니 소가 이렇게 머리를 핥으면 그대로 고정이 된대. 근데 그 실험맨이 다음날까지 진짜 잔 거예요. 자고 머리를 감았는데도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야. 나 진짜 놀랐다니 그거 보고. 아 맞아요. 그건 신기하게 맞나? 알고리즘 무슨 일이야? 저도 봤어요. 진짜 다 똑같나 봐요. 알고리즘이 나온 게 비슷한 거. 진짜 내셔널 트지그래피. 솜사탕 씻는 너구리 저는 못 봤거든요. 솜 씻는 거 이렇게. 아 솜 아 이게 혼자 솜사탕을 원래 너구리가 항상 씻어 먹어요. 근데 솜사탕도 씻어 먹을 거 같은데 솜사탕 씻었는데 없는 거야. 그거 때문에 막 놀라고. 조금 귀엽겠다. 귀엽다. 진짜 귀여운데 이거. 중년은 올해 중년? 올해 있으면 손에 막 스쳐. 중년이 혹시 난가? 중년이 누구야? 중년이 혹시 충현인가요? 아이고. 오. 왜요? 내가 핸드폰 떨어뜨렸어. 힝 알바 가기 싫어. 이제 곧 일하시는 팬들도 있으실까 봐요. 아이고 힘내려고 아이고. 박수 파이팅! 네! 알바 근데 진짜 좀 그 저 카페 처음 해봤다 이제 네. 카페 가서 해봤는데 어려웠어요 혹시. 아 근데 저 사실 알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영상이 올라왔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 좀 주문이 여러 개 동시에 올라잖아요. 그러면 네. 뭐 하는 동안 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거 하면서 다른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멘붕 와서 진짜 오늘 카페 알바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있어요? 나 하다가 여기 들어온 거야. 네. 아
하다가 들어오고 하다가 와중에? 어 하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회사 측에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랬었어 처음에. 내가 그 카페 사장님이랑 언제까지 일을 하기로 했었거든. 그것보다 더 빨리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안 된다 제가 카페 사장님이랑 이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또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하다가 들어온 거야. 저는 그 고깃집 알바하다가 신발 탄 적이 있거든요. 저도 알바 해봤어요? 알바 해봤어? 해봤지. 알바 진짜? 나 알바 진짜 많이 해봤어. 나 그러니까 연습하기 전에 신발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 때 아니야? 브랜드 짧았어요? 고등학생 때지. 고등학생 때 알바를 해봤어? 아니 부모님 도움이 있으면 할 수 있긴 해. 그래서 그 불을 옮기다가 불 꺼내다가 신발 녹았어요. 한국인을 위한 알바. 생각보다 고깃집 알바 힘들어. 아 고깃집이 진짜 힘들어. 고깃집이 제일 진짜 힘들어. 제 친구 설인데 고깃집에서 하다가 고깃집 바닥이 엄청 미끄럽잖아요. 어 진짜 미끄러워. 그래서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대요. 맞아. 고기를 자기가 엎었대요. 그 생고기가 얼굴에 딱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진짜 불판이 생각보다 무거워. 생각보다 둘러. 아 그래? 이게 들기가 좀 힘들어. 불판이 제일 무겁던데 이거. 자꾸 한국 형이 저보고 알바하래요. 자기를 위한 알바. 시가 얼마인지 물어봐요. 밥 먹여주기 막 이런 거. 시가 얼마인지 물어봐요. 오늘 때지. 얼마인데? 시급. 형의 사랑? 5페이지. 5천 원이다. 다섯 장? 아니 저 5억이야. 5억. 5억. 5원. 500원. 아니요 아니요. 이 건 하나당? 아침마다 자, 머리 감겨주기 이런 거. 한 건당? 건당이면 건당이 많다. 남지 않다. 양 양말 한 쪽당 500원. 바지 하나 입혀주는데 500원. 옷 코디 해주기. 코디 해주기. 그럼 이미 무패라고 하잖아. 지금 이미 열정 패를 하고 있지 않아? 아니야 서로 공유. 그죠. 옷을 공유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지식 공유. 생각을. 옛날에는 공유했었는데 옷. 그러니까. 태현이 형 공유 안 해줘야지. 아니 저한테는 언제든지 빌려가라고. 예찬이한테 해줘요. 남이 안 해줘. 해줘요. 해주잖아요. 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됐어요. 제 바시티 자켓. 야 그거 두 번이 못 타. 저희들 돈으로 내돈내산한 거는 서로 공유를 하는데. 아 이제 팬들의 맞죠. 선물은 이제 다른 건. 아 그치. 그건 안 하지. 각자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연생 때부터 공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은일이 뭐 어디 놀러 가는데 그 제 블레이저 빌려줘서 좀 부지했고 놀라운 건 비밀인데 이제 말할 수 있다지 그거 맨날 되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 결혼식장 가는 거 아니었어? 그러고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죠. 아 뭐야 이제는 말해. 귀엽네. 어 귀엽네. 너 또 나도 빌려줬잖아. 아니요. 아 많이 그냥 제 옷을 그때 많이 다 빌려줬어. 저는 동현이 형 연습복 제 잠옷을 쓰고 있어요. 아 널디? 저는 빌리는 것보다 이제 교환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아, 형 이거 바꿀래요? 맞아요. 이렇게. 왜 바꾸잖아. 왜 바꿔요? 그냥 빌려주면 되잖아. 아 그 바꿈 그 자기 소유라는 그런 게 있어. 그 뭔 말인지 알죠? 뭔지 알아. 그게 있다니까. 그치? 아니 제가 아닌 놈도 주겠다는데 안 받아요. 저한테는 줘요. 전 잘 받아요. 아니 뭐, 논리 이상한 게 뭐 빌려주겠다는데 안 힘든데요. 그냥 달래요. 아. 다 준다는데 안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미안한 거예요. 아니 빌려준다는 데 아니고 지가 입고 싶다는 데 아니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특이해. 아 하여튼 이해가 안 됩니다. 특이해 뚜루와 그 아까 그거 있는데 그 어떤 음식을 음식이야? 어떤 음식을 먹고 싶습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저는 지금 시원한 아이스 초코 이런 거랑 네. 나 빙수 먹고 싶어. 나와. 어. 예. 봐줘. 나. 그렇게 동감됐어요. 이번에 설빙의 빙수 신상이 나왔거든요. 핑크 설빙 설빙이 나왔어요. 아, 여러분, 전 근본파예요. 전 인절미 무조건입니다. 인절미 빙수. 근데 인절미 잘 먹다가 코로 들어가면 안 좋았어요. 그거 불어야 되지 않나요? 다 지금 기침하고. 전 그거 생각나요. 그 대추 야자 그거 아세요? 그 뭐예요? 아그 이렇게 음식? 네, 그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아 거기 이름 계속 그, 생각나요. 살짝 곶감 돌마. 돌마. 돌마나.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돌마무스 어디서 구하는지 몰라요. 아까모토 이런 거였는데 하나 이름. 그때 그거 그 맛이었어 진짜. 그래. 흑사탕 맛이었어. 그래. 흑사탕 맛이었다니까. 곶감 맛 아니었어. 우리 편하죠. 아. 설빙에서 메론 요거 통통? 아 뭐. 아. 이번에 그 메론 요거 통통 말고 또 이제 메론 망고도 나왔거든요. 그것도 맛있어. 저는 그거 좋아해요. 구슬. 아 구슬. 네. 저는 저희 이모가 만들어준 빙수가 제일 맛있어요. 구슬 단종됐어요. 그러니까 구슬 빙수. 아. 그거 맛있는데. 구빙. 이번에 핑크 나왔는데 이게 살짝 머랭 둘러져 있고 핑크
크림. 머랭. 아, 이게 아니야. 너 뭐 봤지? 에이, 머랭. 아, 우리 이모가 만든 거 뭐 봤지? 어, 맞아요. 맛있지. 네. 어, 어, 맛있어요. 마카롱도 맛있었어요. 다 초침 담아 먹는 거잖아. 스콘도 맛있어. 다 맛있지, 거기. 스콘. 스콘. 멈춰 스콘. 집어삼켜. 아, 예. 이거 이 태연이 손 먹으면 안 돼. 그쵸, 인정합니다. 막 먹어요. 권투하냐, 소파로? 저렇게 하면은 흥이 안 나요. 뒤에 빠져 있으면. 아, 그럼 앞으로. 오, 이렇게 있으면. 그 한번 엄청 유행했던 빙수가 있는데 어떤 그 뭐지? 그 어떤 오로라색이 보라색인데 오로라 빙수인가? 그게 이름인데 얼 위에 초콜릿을 부르면 동그랗게 있던 초콜릿이 녹아서 안에 빙수가 나와. 오, 아우 자꾸 왜 자꾸 뭔지 알까 자꾸. 나 그걸 먹고 싶었는데 빙수 안에 3만 원 말해. 아, 바로 그냥 저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어멍 해장국. 어, 어멍 해장국. 갑자기. 어멍. 어멍 해장 미역. 어멍 해장 쳤는데. 어멍을 쳤는데 해장국이 잘. 처음 모르죠. 나 몰라. 와, 저 연습생 때. 어멍 해장국을 모른다고. 어멍 해장국. 제주 어멍 해장국이 뭐야? 어멍. 뭐 체인점 아닌가? 체인점 맞아. 어멍 해장. 거기 체인점이거든요. 진짜 서로의 할 얘기를 하는 게 난 너무 좋아. 저 혹시 그거 아세요? 캔모아. 너를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형만 더 배웠다고요. 어머니 상국에서도 그거 자꾸 저한테 말 걸잖아요. 서로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맛있는데 제일 부르게 먹을 거 같아요. 반 분위기 고추장국에서 많이 먹는 얘기. 서로 다 딴 얘기 하고 급식실 느낌. 급식실 느낌. 지방 방송 관점으로 뭐 캠모아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렌드지가 아... 이제 이 한 화면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돼요. 막대. 어, 이 악이 좀 흥미로운데? 이러면 저희들 좀아 이제 지루해 이제 이러면 그래서 그렇죠. 골라 먹는 자그 네, 음식의 재미가 있다면 어때요? 골라 보면 어떤 거 하나네. 캠모아 우리끼리 캠모아 얘기 안 했잖아. 캠모아가 뭐예요? 캠모아 몰라요? 캠모아 이쪽에 되겠네. 옛날에 빙수 가게인데. 아, 왜 다들 한국 컨셉 얘기하세요? 그 근해 있고 가게 들어가. 아, 가본 거 브랜드지가 근데 가면 돼. 눈꽃 빙수. 눈꽃 빙수. 급식실에 그거 안 해요. 어, 정신 없어 지금. 어. 우유 눈꽃 빙수에 치즈. 서로의 약간 원하는 거. 빙수집. 그 캐릭터 유명한데. 빙수 나오는. 그렇게 그 디즈니 공주 있으면은 딱 하면은. 공주 그 치마가 쫙 내려오는데 캔모아가 뭐라고? 오! 뭔지 알죠? 이게 쭉 벗기고 어,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게 캡 밖에 캡 같은 거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치마가 쫙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게요? 아, 얼마나 재밌게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그런 신기한 음식들 먹고 싶어요. 저는 오로라 빙수 이런 거나 어, 저도요. 특이한 거 좀 많이 좋아하는데 야, 오로라도 위험하대요. 오로라 아 오로라 괜찮아요. 방광 때문에 네 그 아 진짜요? 네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도 보고 싶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돼서 오로라가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피부암 걸려 확률이 유지되는 거예요. 네 오로라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알프스. 알프스 말고 아이슬란드 가면 잘 남극인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네 그쪽 가야 돼. 너 캐나다. 캐나다. 옛날에 그 거기서 봤어요. 그 꽃다청춘. 꽃다청춘. 네 그 그래서 맞죠. 거기 가면 그 햇빛이 막 뜨겁진 않는데 피부가 엄청 달아. 어 맞아 아, 진짜로? 네. 뉴질랜드 가서 왜냐면 이게 그 뭐냐 오동층이 오동층 깎여 있는. 근데 그래서 캔모아가 뭐냐니까? 캔모아는 그 캔모아 있잖아. 하나야. 캔모아. 캔에 뭐? 캔모아. 사이다 캔모아. 캔모아. 캔 좀 더 주세요. 물리수화라는 편이야. 캔모아. 그럼 자외선 차단할 때 그러면은 네 거기 가면은 선크림 많이 발라야 돼. 그쵸, 당연하죠. 선크림, 자외선을 찍고 오나? 선크림을 발라야 좀 안 타지. 바르고 이제 또 막 엄청 많이 발라야지. 아 그래? 오로라? 그래서 어떤 그 어떤 아티스트 선배님께서 500원 정량만큼 바르셨는데 엄청 해지 그 영상 있는데. 아 이거 아 그거 어 그거 비트비 선배님. 비트비 선배님인가? 그렇게 발라야 돼. 근데 그게 맞다고 듣긴 했어. 그게 진짜 효과가 엄청나다는데. 저는 아직 선크림 잘 안 발라. 해외에서 선크림 살 때 선크림이랑 안 파는 거 알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선크림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잘 타는 크림을 주고 선블락이라 해야 돼. 아, 우리가 선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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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래 선크림 보면 아, 딱 선블락이라 써 있잖아요. 아, 뭐 선크림 이것도 어떤 아티스트 선배님께서 선크림 달래서 하시는 건데. 네. 아. 저희 또 이제 진행했어요. 나 약간 네. 지금 시청자의 느낌으로 계속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댓글 계속 보고 있거든. 너무 네. 정신이 없대. 아, 오디오 좀 겹치지 말아달래 우리. 저희 어? 근데 또 이제 슬슬 이제 프렌드즈 마지막 달이잖아요. 저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 봤는데 저희 VF 쉽지 않네요.
저희 좀 저희가 많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지정하고 이유는 힘들면 춤춰 뭐야. 지금 고공주 기빨렸다고 다들 춤출 거예요? 아, 이제 저희의 뭐냐 얼렁뚱땅 브이앱은 이제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오케이. 하고 이제 슬슬 네. 저희도 팬사를 준비하러 가봐야 되니까 이따 또 야무지게 또 만나도록 합시다. 제가 애들 다 따끔하게 혼낼게요. 우리 브이앱 발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도 안 따끔한데. 아, 얘는 좀 꼰 좀 낼게요. 아무튼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처음 지났는 트렌드. 안녕. 앞으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게 사랑해요. 좋아요. 안녕.